의원님,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퇴원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.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격려와 관심 덕분에 저 이렇게 건강하게 이겨냈어요.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 꼭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현재 변일제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됐죠? 아직까지는 선두와 10%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황지수가 선거운역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변일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복수가 더 어려워집니다. 그 전에 어떻게든 낙선을 시켜야죠. 자작극에 대한 증거는요? 솔직히 지금으로선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. 우리 쪽 카드는 이미 다 썼습니다.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거죠. 변일제가 우리 공격을 다 막아내고 여전히 굳건하니까. 그렇다고 선거 결과만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. 변일제도 불안해하긴 마찬가지예요. 하긴 그쪽도 당선에 대한 확신은 없을 테니까. 아직 안 쓴 카드가 하나 있긴 한데. 변일제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. 그게 가능할까요? 해봐야죠. 우리한테 남은 카드는 그거 하나니까. 어쩌다 보니 변일제 이번 선거가 옥 대표 손에 달리게 됐군요. 조심하세요. 어차피 죽었던 목숨이에요. 기타니가 살려준 건데 변일제로 목숨값은 해야죠.